자, 나이스게임 TV의 단어와 함께하는 1월의 단어 표준 모니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부가사리 누나와 카널 다닐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모델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율 뭔지 알아요? 주사율이요? 네. 아니요. 그게 모니터 좋으라고 이렇게 주사처럼 이렇게 뭘 놔요. 이렇게 이거 이어 USB로 이어서 네네. 약품 같은 걸 넣거든요. 네네. 그거를 한 번 할 때 1Hz라고 합니다. 이제 165번 넣는 거예요. 아, 165번 넣은 다음에는요? 네, 주사율 그건 아니고 드립이 드립이 실패했네, 노잼이네. 이 주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누나를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네. 1초에 깜빡이는 숫자예요. 아, 네네네. 형광등이 1초에 몇 예. 막 깜빡이는 건 알죠? 알아요? 네네네. 그래서 1초에 165번 깜빡인다. 그냥 프레임하고 같은 네, 그쵸.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가 뭐 그 철권 하니까 네네. 그 딜레이 캐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네. 프레임 단위로 그쵸. 하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프레임이 아. 이제 165Hz면 보통 우리가 60프레임이면 굉장히 좋은 그쵸. 해상도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요즘에는 이제 FPS 게임들 하면서 144Hz 네, 맞아요. 그럼 144프레임을 지원을 한다는 거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데 프레임이 진짜 중요합니다. 165Hz까지 지원하는 모델이다. 제가 눌렀을 때 바로 반응을 하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싹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끊김없이 거의 네네네. 이제 네, 맞아요. 바로 움직이는 내가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네, 내가 이렇게 원하는 원투를 말이야. 넣었는데 안 들어갈 경우가 있거든요. 네. 바로 들어가겠군요. 네. 이게 모니터를 60, 그러니까 144 쓰다가 60은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실제로 네. 철권 같은 그 철권을 60프레임 말고 144Hz 되는 모니터라면 네네. 훨씬 더 잘 돼요. 아, 그러니까요. 그 모니터가 정말 중요해요. 철권은 특히나 중요해요. 철권은 일반 TV에 그냥 연결하면 아니, 난리 나요. 네, 난리 못 나요. 콤보도 못 넣고 네. 딜캐도 절대 안 되고 스네이크도 못 막습니다. 난리 납니다. 저는 원래 못 막지만 스네이크도 못 막죠. 일반 TV랑 그래서 모니터 쪽으로 해야 되고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게이밍 모니터 165Hz 물론 이런 모니터를 이 헤르츠를 전부 다 구현하려면 내 PC 본체도 좋아야 돼요. 아, 그렇죠. 네. PC는 안 좋은 건데 이런 거에서 165Hz 설정하잖아요? PC가 거부해요. 그렇죠. 내 그래픽카드는 아~ 그렇게 지원을 안 해. 근데 뭐 플스 연결하실 분이면은 플스는 네. 플스는 60프레임밖에 지원을 안 해요. 네. 아, 뭐죠? 오버워치 이제 오버워치 이런 거 네. 아, 뭐야? 한 키 올려주는 거거든요. 저희 제가 60Hz를 쓰기 때문에 아직 오버워치 골드입니다. 아~ 이걸 사면은 바로 마스터까지 가서 서린이랑 듀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스탠드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네, 위아래로 거라고. 움직이고 네. 앞뒤로 네.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좀 움직여 주실래요? 게임 그만하시고 제가 집에서 쓰는 모니터도 알파 스캔 거거든요. 되게 괜찮아요. 아니, 위아래로 움직이고 이때 아니면 언제 시키겠습니까? 저보다 형이라서 아래로요? 아니, 아래로 네, 잘하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165까지 지원을 하는데 네. 암드 비디오 그래픽 카드 사용하면은 144까지밖에 이건 아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G싱크를 지원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네. 선명한 게이밍 경험을 구현한다고.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G싱크 기능이 있는 모니터인데 비싸요. 저 뭔지 몰라가지고 G싱크가 뭐죠? G싱크가 뭐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결국 성능인데 엔비디아에서 지원하는 그 모니터와 그 그래픽 카드와 네. 결국은 이 호환 문제죠. 이제 더 부드럽게 오버클락 그런 느낌인가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 거고 최대한 부드럽고 선명한 게이밍 경험을 구현하게 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모델들이 좀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 모니터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 저 옆에 보면은 USB 꼽는 게 모니터 있더라고요. 왜 오른쪽에 보면은 네. USB 쪽 돌려주세요. 네. 그 이어폰 꼽는 거랑 같이 해가지고 옆에 있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편하죠. 편하거든요. 맞아요. 아, 맞아요. 일단은 요즘에 뭐냐면 네. 핸드폰 충전. 네, 그것도 있고. 핸드폰 충전이 제일 편해요, 이런 거가. 뭐 조이스틱 꽂을 때 뭐 이럴 때도 있고. 아, 이어폰도, 그죠? 네, 이어폰도 이렇게. 아, 정말 편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명보다 훨씬 편하죠. 게이머들을 위해서 요즘엔 또 네. 이 헤드셋 같은 경우가 네네네. 게이밍 헤드셋이 아 헤드셋 거리가 제가 뭐예요? 헤드셋 거리. 이거 내 친구가 쓰는 겁니다. 헤드셋 거리고 요즘에 이제 고가의 게이밍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USB로 그냥 꽂는 경우가 있어요. 아
USB로 해서 전원과 이 헤드폰과 마이크가 같이 되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에 저렇게 그 USB 단자랑 헤드폰 단자가 있으면 편한 거예요. 네. 이게 성우기가 쓰는 거네.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엄청 굉장히 편합니다. 네. 게이머들한테는 굉장히 세심한 어떤 배려가 들어가 있는 울트라 주사 165Hz 144Hz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이런 모니터를 쓰려면 네. 결국 본체도 이거에 맞는 그쵸, 본체를 그쵸.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180도. 네, 수저 중에서도 노란색 이런 분들이 좀 쓸 수도 있겠네요. 실제 프로게이머들이 이런 거 잘 안 쓸 거예요. 네, 실제 프로들은 이거 말고 좀 싼 거 써도 잘하거든요. 네. 대회 거랑 같은 거 쓰세요. 이거 쓰면 장비 탓 못 하겠네요. 누나 네. 써도 돼요. 비슷해서. 아. 느낌은 확실히 달라요. 네. 144 프레임하고 사장님도 느끼실 수 있을까요? 그 누구나 다 느껴요. 사람이라면 느껴는 져요. 근데 오버워치는 사장님은 다이어리에 사람이라면 골드 가세요라고 썼습니다. 올해 올해 골드를 가실 수 있을지 없을지에 따라서 이제 충분히 이제 네. 그 느껴지고요. 알겠습니다. 오버워치처럼 화면이 확확 변하는 게임에서는 네. 진짜 많이 느껴져요. 144Hz와 60Hz 오버워치는 차이를 네, 확실히 느껴집니다.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한 단계 더 나갔어요. 165Hz 주사위를 지원하는 데다가 엔비디아 G-Sync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격대는 99만원 굉장히 비싸지만 여러분들 중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빨리 낮게임이 대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도 이런 거 안 써요. 아 그래요? 네. 대기업이라고 99만원짜리 모니터 쓰겠어요? 나중에 올해 매치업 때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인사 뵙도록 하겠습니다. 단아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